네, 아유 고생 많이 하셨네요. 네, 로봇 브라더스 네. 두 분 중에 한 분이죠. 연브라. 아 그냥 빨리 옆. 하나 다시 찍어야 될 것 같아요. 너무 좋아하겠네 많이. 아니 좋습니다. 아니, 아 새로운 맛이에요 이게. 자 우리 염블리 염승환 이사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서 오세요. 자 우리가 픽 했다가 그냥 아웃되는 상황. 이건 이제 막으려면 그냥 픽 아웃돼서 이제 픽 쓰러지고 난 내가 왜 이렇게 억울한 상황이 돼야 되는 막 울 필요가 없이 내가 정말 픽을 제대로 했나 픽을 제대로 해야 아웃이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 픽을 제대로 하는 그 이야기들이 이제 우리 박병수 염 박 쏙쏙 투자문답에 들어있다는 말씀 드리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염블리 타임이 이제 왔습니다. 자, 한 10여 분 좀 남아 있고요. 오늘 어떻게 증권사 리포트들을 한번 쭉 좀 살펴볼까요? 네, 일단 이제 먼저 이제 오펙 플러스 회의가 좀 사실 끝났는데 관련돼가지고 이제 그 보고서들이 어제 좀 나온 게 있어서 그래도 하나 소개해드리면 네. 하나금융투자 이제 정규현 나중혁 애널리스트가 적어준 자료고 오펙 플러스가 이제 진통 끝에 합의에 성공을 했고요. 2022년 4월까지 이제 감산 완화 계획을 이제 그 내년 연말까지로 일단 더 감산하는 걸로 연장을 했는데 다만 이제 생산 기준량은 재설정하기로 결정을 했고 아랍에미리트의 주장이 많이 반영이 됐습니다. 그래서 아랍이 좀 그동안 좀 굉장히 좀 불만이 많았는데 일단 이제 조건을 충족하면서 매월 40만 배럴씩 이제 늘려가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이제 계속해서 8월부터 이게 적용이 되니까 아마 한 200만 배럴 정도가 이제 추가로 시장에 공급이 된다. 올해 말 기준으로는 지금보다 200만 배럴이 더 늘어난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좀 좋을 것 같고요. 아. 네. 그래서 이제 사실 이제 그 공급과잉 이슈가 좀 최근에 이제 불거져가지고 네. 그 어제 유가 좀 급락을 했었잖아요. 네. 그래서 이번 이제 회의 결렬을 통해서 근데 확인할 수 있었던 상황. 사실 회의가 제대로 좀 진행이 안 됐는데 일단 그 에너지 가격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고자 하는 국제적 공감대는 일단 마련이 돼 있다라는 그런 점을 좀 주목을 해줬는데 특히 사우디하고 아랍에미리트가 갈등이 되게 심했어요. 근데 미국 바이든 행정부가 이들 다툼에 많이 개입을 했다고 합니다. 예, 싸우지 말라고. 그래서 미국 내 좀 휘발유 가격 부담도 좀 있었고 인플레 우려가 워낙 크다 보니까 에너지가 그렇군요. 사실 굉장히 큰 영향을 주잖아요. 에너지 가격에. 네. 예, 그래서 이게 이걸 유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보니까 미국도 좀 개입을 일부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유가가 어쨌든 과도하게 반동을 하게 되면 이거 우리나라 경제도 사실 안 좋은 거거든요. 중간재를 우리나라 만들어서 수출을 하기 때문에. 네네네. 근데 일단 유가가 일단 하향 조정을 하게 됐고 그래서 연말까지는 이 완만하게 증산할 가능성이 일단 높아졌고 이제 갈등도 잠잠해졌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공급 이슈는 좀 사실상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근데 이제부터는 수요가 중요하다. 그래서 국제유가는 수요 회복에 따라서 뭐 오르기도 하고 내리기도 하는 그런 흐름이 좀 나올 것으로 전망을 해줬고 네. 유가 전망치는 배럴당 $55에서 일단 하나금융 투자 기준입니다. 80달러 선에서 좀 계속해서 등락을 거듭하는 그런 흐름으로 좀 예상을 해준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단도 뭐 그렇게 크게 빠질 것 같지는 않고요. 위로도 그렇게 많이 열려있지는 않기 때문에 연말까지는 유가 흐름은 좀 안정화될 수 있다. 그래서 유가가 어쨌든 빠진 거는 이제 인플레 우려를 조금 해소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는 조금 긍정적으로 바라보셔도 좀 일단은 좋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예. 그 이제 그거랑 좀 관련해가지고 오늘 이제 메리츠 증권의 노우 애널리스트가 이제 오랜만에 참 이런 보고서는 좀 오랜만에 보는 것 같아요. 그 NCC라고 NCC? 그 롯데케미칼이나 이제 에틸렌 만드는 회사들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나프타를 어떻게 보면 이제 NCC 뭐 크래커라고 하는데 네. 이 설비를 통해서 에틸렌을 만들고 석유화학 제품들을 만드는 그렇죠. 예, 이제 순수 석유화학 회사들이죠. 네. 이 회사들이 그동안 되게 안 좋았잖아요. 뭐 아까도 이제 김영렬 센터님 자꾸 피카오 얘기하셨는데 그 이 어느 업종이나 다 피카오 다 걸려 있어요, 사실은. 근데 석유화학도 3분기가 피카아웃이다 뭐 2분기다 이런 논란이 있어. 그런 얘기가 있습니까? 예, 주가 네. 그래서 굉장히 많이 빠졌어요. 많이 빠졌는데 이제 좀 접근해도 된다는 그런 좀 시각인 것 같아요. 근데 왜냐하면 국제유가가 떨어지게 되면 또 원재료인 나프타 가격이 떨어지거든요. 네. 그 원재료 비용이 좀 줄어들게 되고 그리고 그 최근에 또 실제로 그 석유화학
그 제품 가격이 일단 올라가고 있대요 최근에. 올리죠. 네, 올라가고 있어요 실제적으로. 그래서 주가는 좀 빠진 상태에서 네. 한번 뭐 이걸 장기 투자라는 얘기가 아니라 네. 트레이딩이 가능한 구간이 도래했다. 그러니까 단기 매수는 충분히 가능한 그런 구간이다라는 그런 보고서고요. 2021년 추정치 기준으로 롯데케미칼 PBR이 0.6배밖에 안 되고요. 대한유효가 0.7배밖에 안 돼요. 그래서 굉장히 좀 저평가돼 있고. 네. 그래서 7월부터 유가가 급락하면서 수익성 바닥 구간 통과했고 제품별로는 이제 디스타킹 이제 재고를 줄이는 그런 게 아니라 리스타킹 이제 다시 재고를 쌓는 네. 움직임이 좀 변화가 감지되고 있고 공급 증가 우려도 좀 많이 완화가 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 그 메리츠에서는 유가 전망을 65에서 72달러 정도로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금융보다는 좀 더 좋게 했는데 네. 지금 수준이죠 사실은. 그래서 이거 이 정도 수준이 좀 유지가 되면은 좀 석유화학 업종에도 좀 긍정적이지 않을까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일단 지금 그 NCC, 뭐 롯데케미칼, 대한유화 같은 이제 석유화학 업종에 대해서도 좀 단기적으로는 긍정적으로 바라보자. 라는 그런 시각이니까 단기적으로 긍정적이다. 네. 그러니까 사실 이제 오펙 회의가 좀 컸던 것 같아요. 이게 좀 그 유가 급락하면서 네. 좀 긍정적인 시각으로 조금 바뀌었다는 거. 그러니까 이렇게 보고서 보실 때도 그런 거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계속 좀 이렇게 약간 톤이 좀 다운되다가 네. 갑자기 바뀌는 시점이 있어요. 그때가 조금 이제 뭔가 주가에도 변곡점이 될 수도 있는 거니까 네네네. 네. 한번 좀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리포트 볼 때도 이게 흐름을 좀 봐야 되는 거군요. 계속 매일 읽어보면 좋은 게 매일 똑같으면 사실 재미는 없는데 매일 어떻게 읽어봐요? 그래도 읽어봐야 돼요. 읽어주시잖아. 알겠습니다. 그러다 이제 바뀔 때가 변곡점이 많이 돼요. 그때가 중요하구나. 네. 근데 매일 안 읽어보면 모르거든요. 그러니까요. 네. 매일 읽어보시는 우리 연블리님께서 좀 더 하여튼 저희한테 잘 알려주세요. 네네네. 변곡점 때. 네, 네 알겠습니다. 지금 53분인데 일단 네. 오늘 아까 그 이제 김프로님께서 인단협 잠정합의 좀 한번 설명해 주셨잖아요. 그렇죠. 저희 이제 이베스트 투자증권의 유지웅 연구원도 이제 코멘트를 해줘서 간단히만 좀 더 부연 설명해드리면 네. 일단 반도체 공급 차질이 있었는데 이 파업을 하게 되면 추가적으로 생산 차질이 좀 있잖아요. 근데 그 리스크가 일단 소멸이 됐다. 뭐 잠정 합의안에서 제일 좀 중요했던 게 여기에 그 어제 이재일 연구원님도 그 얘기했잖아요. 이게 그 정년 연장이 포함되느냐. 네. 그거 되면 되게 좀 안 좋은 뉴스일 수도 있는데. 회사에서는 아마 거의 못 받을 거라고 그랬었는데. 네. 근데 결국 사측의 요구사항 위주로 반영이 돼서 정년 연장은 예, 안 됐어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이게 만약에 되면은 향후에 주당 순이익이 감소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대요. 이게 비용이 만약에 처리가 됐으면 연간 3,600억의 고정비가 들어간다고 합니다. 추가로. 그러니까 임금이 네. 높은 분들이 네, 계속 1년 더 하시니까. 네. 그래서 그게 이제 좀 해소돼서 네. 긍정적인 것 같고 근본 이제 합의로 인해서 7월 내수 판매하고 미국 등의 그 수출 물량 축소 가능성이 일단 감소를 했고요. 이제 미국의 아이오닉5도 좀 팔아야 되거든요. 수출해야 되는데 네. 그 리스크가 조금 해소됐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180만 대 생산을 하는데 이 중에 국내에서 생산을 하는데 이 중에 3분의 1을 해외로 수출하거든요. 그 현대차 그룹이. 근데 이번에 이제 합의를 했기 때문에 미국이나 유럽 쪽으로 이제 공급이 좀 재개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는 네. 상당히 좀 긍정적이다. 그리고 이번 주 이제 22일입니다. 내일인데 내일 실적 발표 앞두고 있거든요. 네, 현대차가. 그래서 이제 주가상으로는 내일 있을 실적 발표, 7월 판매 실적 발표, 그리고 어제 이재일 연구원님은 계속 그 전기차 판매가 중요하다. 아이오닉5가 잘 팔려야 주가가 갈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해주셨는데 아이오닉5가 이제 수출이 본격화되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판매가 얼마나 나올지 한번 좀 지켜보시고 또 정의성 회장이 또 미국 재방문이 있나 봅니다. 그래서 이런 이벤트 등을 좀 앞둔 상황에서 근본 잠정 합의안은 굉장히 긍정적 모멘텀으로 작용할 수 있으니까 일단 좀 하나의 리스크는 좀 제거가 됐다는 측면에서 자동차는 조금 한시름 놓으셔도 좋을 것 네. 같습니다. 생산은 네. 꽤 그래도 올라오겠군요. 네, 생산이 네. 이제 사실 이게 안 됐으면 전기차 생산이 안 될 수도 있는 거니까. 파업 이게 끝나고 이제 그때가 생산이 굉장히 저 잘 된대요. 뭐 네. 하면 또 열심히 하든가 네, 뭐 그때 못한 거 해야 되는데. 아, 저 빨리 뭐야? 끝났어. 네, 맞습니다. 물론 이제 네. 투표해야 되는데 노조 지도부가 한 걸 뭐 노조원들이 안 된다 하는 경우는 거의 없었으니까. 어쨌든. 우리 염승환 이사하고 제가 마쳤는데 정프로 오늘 점심 준비하세요. 네. 네. 국수 사드리겠습니다. 네.
네. 자, 그리고 오늘 이제 일정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은 일단 그 7월 20일까지 수출 데이터가 발표가 되고요. 오늘 네. 21일이라서 그다음에 이제 ASML 이제 EUV 장비 만드는 네. 이 기업이 이제 실적 발표가 예정이 돼 있습니다. 네. 그래서 어떤 얘기를 할지 좀 지켜보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요건 좀 생소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더 비월드 컨퍼런스라고. 비월드? 네, 비트코인. 아, 여기에 가수비인 줄 알았네. 네, 여기에 그 일론 머스크하고 캐시우드, 그 다음에 뭐 잭도시라는 분이 여기 참여를 한다고 합니다. 네. 트위터에 그 잭도시 등이 참여한다고 네. 하는데 요게 이제 실제로 참여할지 모르겠습니다. 기사에는 그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근데 요거를 이제 SK증권의 한대원 애널리스트가 자료를 하나 오늘 쓰셨더라고요. 그래서 네. 오늘 미국에서 개최가 되는데 이게 사실 그 비트코인이 지금도 요새 너무 안 좋잖아요. 최근에도. 3만 불 깨졌다고요. 네, 맞아요. 그래서 이게 이제 아마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의 변덕스러운 행보에 따른 좀 실망감, 이게 좀 큰 게 아닌가 이렇게 적어주셨고, 테슬라가 비트코인 결제를 철회해버렸잖아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ESG와 좀 관련이 있는 거 아닌가. 왜냐하면 비트코인 채굴할 때 전력 소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니까 그래서 기후변화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그런 지적이 좀 제기가 됐는데, 이게 테슬라 입장에서도 이상기후로 고통받는 상황에서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제품이나 아이템을 사용하는 거는 점수를 깎아먹을 수가 있기 때문에 아마 테슬라가 철회한 게 아니냐 이렇게 좀 적어주셨고, 그리고 그런 의미에서 이제 더 비월드 이제 컨퍼런스가 오늘 열리게 되는데, 여기서 머스크나 캐시우드나 잭도시 같은 분들이 또 어떤 식으로 비트코인에 관련돼서 얘기를 할지 네. 한번 좀 주목하실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비트코인 관련해서 오늘 그런 컨퍼런스가 있으니까 좀 참고는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자, 이제 장이 오늘 좀 일찍 시작했군요. 우리가 네.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데도 장이 아직 네. 괜찮네. 좀 여유 있고. 네. 자, 오늘 일정 정도 한번 간단히 짚고 네. 그럼 한번. 아, 일정까지 해주신 거군요. 네, 참. 방금 했습니다. 아, 예. 비월드 컨퍼런스까지 네. 해주셨으니까 그러면 시장 한번 좀 간단히 한번 살짝 좀 예, 보러 네, 가겠습니다. 대장전시황. 네. 네, 오늘 일단 이제 예상 지수는 플러스 24포인트 정도. 네. 사실 어제 장중에 이제 증시가 막 여러 가지 이슈로 막 한번 흔들렸다가 결국 밑꼬리 달면서 올라오긴 했는데 삼성전자 어쨌든 보합이 끝나버렸잖아요. 그래서 되게 좀 많은 분위기가 좀 그런 것 같아요. 지수가 빠져도 약간 좀 기분상으로는 기분이 좀 덜 나쁜 날도 있고 지수가 올라도 기분 나쁜 날은 사실 있어요. 그렇죠. 예. 근데 어제 같은 날은 기분이 그렇게 나쁜 날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아침부터 맞을 각오를 하고 우리가 봤기 때문에 근데 생각보다는 덜 빠져가지고 다행이었는데, 근데 오늘은 또 반대가 될 수도 있는 거니까. 왜냐하면 미국이 네. 또 급등하면 또 흥분하시거든요. 근데 이런 날 또 만약에 윗꼬리 달고 밀리면 좀 또 아쉬울 수도 있는 거니까 항상 이렇게 좀 냉정하게 보시면 좀 좋을 것 같고, 현재 지수는 3250선 이상에서 일단 출발을 할 것 같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9포인트, 코스닥이 좀 출발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네네. 1053포인트 플러스 9포인트 정도에서 일단은 좀 출발할 것 같습니다. 다만 어제 이제 미국의 달러도 아직도 오르고 원달러 환율이 이제 1150원 밑으로 내려오긴 했는데 환율이 좀 많이 떨어져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좀 안심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아직은 좀 시장은 위아래로 좀 계속 좀 변동성은 나오지 않을까라고 좀 예상을 일단 하고 있고요. 일단 오늘 호가 상황을 보면 뭐 삼성전자가 0.1% 좀 미미하지만 좀 반등 출발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좀 LG화학이 1%, 역시 현대차가 좀 호가가 좋은 것 같습니다. 이제 파업 이슈가 해소돼서 플러스 2% 정도 네. 좀 갭상승으로 좀 출발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오늘 자동차가 일단 좀 좋을 것으로 좀 보여지고, 두산중공업이 오늘 조금 일부 좀 하락 출발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두산인프라코어가 이제 오늘 분할을 해요. 회사가 이제 두 개로 분할해서 분할해서 신규 상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한 증권사에서는 그 적정 주가를 17,000원 정도 잡은 것 같더라고요. 두산 인프라 코어가 있고 나노에 이게 어떻게 되냐면 두산 인프라 코어로 인적 분할을 해서 네. 하나는 이제 현대중공업 그룹으로 가요. 매각이 됩니다. 아. 사업회사가 그 굴삭기 회사가 네. 뭐 하나는 지주회사잖아요. 그 밑에 네. 두산 바켓이 있어요. 아. 요거는 두산 중공업과 합병을 해요. 이제 중공업 주식이 돼버리는 거죠. 그럼 두산 인프라 코어에는 뭐가 남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인프라 코어가 두 개로 나눠서 지주사는 두산 중공업이 되고 네. 두산 중공업 신주로 받는 거예요. 그럼 두산 인프라 코어 주식? 없어요? 그 두산 인프라 코어는 그대로 있어요. 굴삭기 회사는 아. 있는데 이제 네. 쪼개진 회사가 중에 인프라 코어가 현대 중공업 그룹으로 간다는 얘기죠. 아, 두산 그룹이 아니에요? 예, 이제는 현대 중공업으로 M&A 하기로 했기 때문에 이름 바꿔야 되겠네.
현대 뭐 모르겠습니다. 현대 건설 기계가 있으니까 이름을 바꿀 수 현대 있겠죠. 현대 포크레인 이렇게 하면 되겠죠. 예, 뭐 아마 이름은 바꾸지 않을까 싶습니다. 포크레인. 예. 굴삭기. 아니 다른 것도 만들지 아니 그 오로지 굴삭기만 만들어요? 두산이 브로커는 굴삭기 하죠. 네. 아 그래요? 굴삭기 전문 업체. 공사장에 가면 왜 있잖아. 두산 이렇게 써. 네. 장 시작됐네요. 네, 장 시작이. 현대 두더지 어때? 죄송합니다. 네. 자, 장 시작이 마음이 급해가지고 네. 제가. 네, 일단 오늘 있었네요. 출발은 지금 17포인트 정도, 3,249포인트 상승 출발했습니다. 코스피가 한 697개 종목이 상승해서 압도적으로 거의 다 뭐 상승했고요. 코스닥은 1,051포인트 플러스 7.85포인트. 1030개 종목이 다 일단 일제히 상승세로 출발을 해줬습니다. 일단 어제 사실 삼성전자 안 빠져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삼성전자 보합 정도 출발을 해줬고요. 가장 많이 빠진 오른 거는 오늘 두산인프라코어가 신규 상장했잖아요. 아. 네, 그래서 이게 삼성증권에서 아까 잠깐 보고서를 보고 왔는데 목표 주가를 17,000원 이상으로 좀 잡았더라고요. 네네네. 그래서 일단 지금 주가 16,900원까지 9% 정도 오른 상황이고 FNF가 어제 이제 테일러메이드 인수전 참여한다는 것 때문에 급등했는데 오늘도 한 3% 정도 추가로 더 반등을 하고 있습니다. 테일러메이드는 이건 저 골프하는 분들한테는 이건 굉장히 큰 네, 브랜드인데. 네. 근데 이제 여기 FNF가 또 의류를 잘하니까 여기 이제 접목을 해가지고 골프 의류. 네, 골프 의류. 테일러메이드 이제 브랜드 달 수도 있다고 하니까 기대감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골프 시장 진출이라는. 그리고 LG 어제 애플이 좀 많이 올랐는데 LG이노텍이 한 1% 이상 출발을 했고요. 어제 미국에서 항공주가 다 급등했거든요. 그래서 오늘 대한항공도 일단은 오늘 좀 출발이 좋습니다. 그리고 어제 많이 빠졌던 그 카카오가 오늘 1.6% 반등을 해줬고요. 현대차도 1.3% 그리고 SK이노베이션도 1.3% 경기 민감주들이 다 일제 1% 이상씩은 대부분 오늘은 좀 좋은 출발을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오늘 좀 빠지는 거는 두산중공업이 한 2.7% 정도. 왜냐하면 이제 두산중공업은 주식수가 늘어나거든요. 이제 합병을 하게 되면서 그 부담이 좀 일부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SK바이오사이언스가 1.2% 빠졌고 삼성바이오로직스가 0.8% 정도 빠지면서 바이오가 일부 좀 빠지는 그런 흐름입니다. 그래서 뭐 급등까지는 아니지만 오늘 장 출발은 굉장히 좀 견조하다. 좀 차분하네요. 네, 되게 좀 차분해요. 왜냐하면 이제 미국은 올랐지만 어제 우리나라 별로 안 빠졌기 때문에 또 미리 좀 선반영도 일부 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는 오늘 그 코미팜이라든가 또 네이처셀 같은 이제 바이오 기업들이 일부 급등 출발을 했고 휴젤은 어제 물론 이것도 너무 뭐 단독 보도는 여러분들이 좀 걸르시는 게 좋겠지만 어제 그 장 마감 후에 또 삼성이 또 인수한다는 얘기가 또 일부 나왔더라고요. 삼성도 참여한다. 뭐를요? 휴젤 단독? 단독인 것 같더라고요. 삼성? 삼성 예. 어디? 뭐 그건 안 나왔어요. 그러니까 기사에는 삼성 그룹이 네. 휴젤 인수전에 참여할 수 있어요. 네. 삼성 출판사도 있고 삼성 제약도 있고. 거긴 아닙니다. 우리가 아는 그 삼성. 하여튼 삼성 그룹 쪽에다 하여튼 네, 뭐 그 뉴스가 하나 일부 있더라고. 그래서 오늘 원래 신세계가 하려다가 안 된다는 이제 뉴스 나왔잖아요. 그래서 좀 주가 좀 출렁였는데 오늘은 다시 좀 반등하고 있고 YG 엔터가 오늘 엔터사가 좋습니다. 3.8% 네. 반등을 해줬고 또 임플란트 중에 요새 좀 많이 빠졌던 그 오스템 임플란트가 다시 한번 오늘은 반등하면서 한 2% 정도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최근에 좀 가장 많이 오른 기업 중에 하나가 2차 전지랑 그 반도체 소재 만드는 솔브레인이라는 기업이 있는데 이 기업이 한 4-5일 정도 연속 급등을 했어요. 근데 네. 오늘은 2% 좀 조정이 일부 나오고 있고 펄어비스가 최근에 많이 올랐는데 한 증권사에서 좀 홀드 의견 낸 것 같더라고요. 아까 네, 제가 보고서를 네. 봤는데 투자 의견이 좀 안 좋게 나와서 오늘 펄어비스가 2.8% 주가가 좀 하락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그 외에는 그리고 저 아까 삼성 물산 안 한다고 공시했다는데 아, 네, 공시했나요? 물산 아이고. 쪽에서 안 한다고 네. 뭐 네. 공시 발표를 좀 한 모양입니다. 지금 그런 분위기 아닐 거야. 지금 네, 그렇죠. 삼성전자 지금 큰 그 결정 저 뭐 투자 그런 것도 지금 다 수년되고 있는데 뭐 갑자기 삼성에서 휴젤 사요? 약간 생뚱맞잖아. 그런 급한 얘기하고 그런 거. 그런 단독 보도 워낙 많이 나와서. 아, 단독 보도 경쟁도 중요하지만 좀 검증하고 좀 해주세요. 지금 요미우리. 요미우리 말이야. 아니 요미우리 때문에 당한 걸 왜 우리 여미선님한테 불어요. 아, 지금 나왔네요. 8시 59분에 공시가 여기 네. 뜬 것 같네요. 예, 삼성물산에서. 네. 방금 떠서 제가 뭐 확인할 수가 없었습니다. 네네네. 그래서 자
더 이상 진행하지 않기로 했다고 하니까 그러면 이거는 이제 안 한다고 그냥 보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네네. 네. 진행 안 하기로 공시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래서 이제 코스닥은 이제 일부 그런 기업들 좀 빼고는 뭐 그냥 차분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특별히 급등하는 것도 아니고 예, 전체적으로 좀 장 분위기는 되게 좀 차분하게 흘러갑니다. 그래서 코스피, 코스닥 모두 다 좀 강세 흐름인데 코스닥이 그래도 조금 더 상승세는 좀 더 강하다 이렇게 보시고 어제 이제 외국인들이 한 천억 정도 아니 어제 외국인들이 좀 매도 그 천억 1800억 정도 매도를 했는데 오늘도 일단 매도 출발했고요. 네. 4일 연속 지금 매도를 계속 하고 있고 기관 투자들은 어제는 매수를 했는데 오늘은 이제 천억 정도 매도하고 있고요. 개인 투자들은 오늘 2000억 코스닥을 1000억 그래서 어제 조금 숨고르기 했는데 오늘은 다시 코스피 코스닥 개인 투자분들이 오전부터 굉장히 좀 적극적으로 매수에 나서고 있습니다. 외국인 투자들은 거의 매도인데 일부 통신주 조금 사고 있고요. 기관 투자들도 거의 매도인데 오늘 사는 업종은 의료 정밀 업종 하나 정도 요 정도만 좀 사고 있는 게 특징이에요. 네. 거의 뭐 전 업종 다 일단 매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외국인이나 기관들이 적극적이진 않아요. 그냥 하루 뭐 사고 팔고 하는 정도 흐름이 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원달러 환율 좀 계속 잘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현재 네. 1148.8원이고 1원 60원 정도, 1원 60전 정도 좀 빠졌는데 계속 좀 아래쪽으로 밀리는지 한번 원달러 환율 좀 체크하시면 일단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이 계속 내려가는 흐름이 좀 나와야 좀 증시에는 좀 긍정적으로 작용을 좀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섹터 쪽으로 마지막으로 좀 말씀을 해드리면 오늘 일단 이제 섹터 쪽으로는 그 인터넷 대표주가 1.6% 정도 올랐고요. 카카오 네이버가 일단 오늘 다 출발이 굉장히 좀 좋은 편이고요. 그다음에 여전히 좀 메타버스 관련주들은 아직도 좀 세긴 한 것 같아요. 그래요? 예, 뭐 뉴라든가 덱스터 같은 기업들이 오늘도 셉니다. 예. 거기에 뭐 위지윅 스튜디오라든가 자이언트 스택 같은 기업들도 아직까지는 강세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뭐 여전히 좀 강한 메타버스가 확실히 핫한 재료네요. 네, 테마 중소형주 중에. 네. 그리고 이제 블랙아웃 우려가 좀 있어서 전력 설비 업체들이 오늘도 좀 센 편이고요. 계속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추가 상승이 나왔고 그다음에 진단 키트도 오늘 좀 센 편입니다. 오늘 아무래도 확진자가 좀 많이 나올 거라는 얘기가 있어가지고 그래서 오늘 아마 역대 최고 확진자 나오지 않을까 그 우려감이 좀 있어서 오히려 이제 진단 키트 쪽으로는 반등이 나오고 있고 근데 또 아이러니한 건 항공주도 같이 가요. 이게 두 개가 같이 갈 수 없는 섹터인데 같이 갑니다. 오늘 아시아나항공, 대한항공도 일단 반등합니다. 어제 미국 증시 영향을 일부 좀 받았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음원 음반주 중에서 YG엔터, SM, 뭐 JYP엔터 이제 세 개의 그 엔터사들이 다 네. 일제히 반등하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와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뭐 철강주 또 2차 전지 업종도 오늘 좀 강한 편이고요. 자동차 대표주 뭐 급등까지는 아닌데 전체적으로 다 고르게 반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 민감주가 어제까지 좀 많이 빠졌는데 오늘 대부분 다 일단 반등을 하고 있고요. 좀 빠지는 거는 원자력 발전주가 어제 좀 좋았는데 오늘은 좀 빠지고 있습니다. 오늘 좀 일부 빠지고 있고 그다음에 코로나19 치료제 중에서 이제 모더나 관련주가 좀 빠졌고 그다음에 2차 전지 소재 부품주들이 어제 굉장히 좀 많이 흔들렸는데 네. 일단 오늘도 좀 추가 조정은 좀 나오고 있어요. 뭐 포스코 케미칼, 일진 머티리얼즈, 에코프로 비행 같은 경우도 어제 충격을 받고 일단 오늘까지 한 번 더 왜 그러면 많이 추가, 올라서 그런가요? 네, 많이 올라서 일단은 좀 그런 부분이 그러니까 기관들이 좀 많이 차익 매물 내놓은 것 같더라고요. 네. 그래서 2차 전지 소재는 오늘까지는 조금 하락 압력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뭐 삼성전자나 하이닉스는 여전히 좀 약한 편이고요. 삼성전자 오늘 아직까지는 좀 예, 답답한 좀 흐름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장은 이 정도로 오늘 한 서너 개 제외하고는 다 플러스네 그래도. 아유, 아니 오늘 같은 날도 그게 안 된다면 그거는 좀 어렵다고 봐야죠. 네, 오늘 같은 날은 뭐 전체적으로 다 오른 날이니까요. 네. 아, 아유. 아, 요게 또 있었군요. 오늘은 좀 중소형주가 그래도 괜찮네요. 중소형주 분위기가 코스닥이 중소형주들이 네, 대체로 코스닥이 좀 더 낫습니다. 네, 코스닥이 하루 낫습니다. 그래요. 자, 오늘은 아, 우리 염이사님과 준비 남았죠? 다 나왔네? 아니, 더 있잖아요. 그걸 딱 못 맞춰. 아니, 더 있는데 왜 자꾸 이렇게 숨기실까?
아니 숨기는 게 아니라 네, 그냥 좀 얘기 좀 해 그냥 갑자기 어떨까요? 끝나는 분위기로 몰아가셔. 그냥 끝내야 되나? 아니에요. 무슨 말씀이세요? 같이 일주일에 한 번 두 번 진행도 하시면서 그걸 따통 맞습니까? 자, 얼른 끊어 주세요. 네, 네, 네. 알겠습니다. 그 요거 이제 한병화 연구원님 네. 자료인데 한병화? 예. 네, 그 아, 한병화. 예. 네, 요거는 이제 미국도 탄소 국경세를 도입한다고 하고요. 전일 이제 미국 민주당 상원 의원들이 탄소 국경세를 일단 발의를 했고요. 요거 관련해서 이제 하원 통과는 돼야 됩니다. 근데 아직까지 이제 난관은 남아 있지만 2024년부터 천연가스, 석유, 석탄, 화석 연료, 알루미늄, 철강, 시멘트 등 수입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세금을 부과하겠다라는 이제 취재 이제 법안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제 유럽하고 비슷한 거죠. 유럽처럼 이제 세금 매기겠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좀 좋을 것 같고 아마 인프라 부양안에 아마 이제 포함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나와 있고요. EU가 탄소 국경세 발표한 데 이어서 미국까지 이렇게 나오게 되면 이건 이제 그냥 모든 나라가 다 한다고 그냥 보시는 게 일단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탄소 국경세라든가 이런 이제 규제는 모든 경제 주체들이 이제 탄소 감축을 최대한 빠르게 진행할 수밖에 없게 지금 만들고 네. 있어서 뭐 전기차, 수소차, 뭐 풍력, 태양광 같은 재생 에너지를 좀 확대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좀 참고하시면 좀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전기차, 수소차도 어쨌든 이제 2035년을 전후로 해서는 그때부터 이제 하이브리드 카도 아예 생산이 중단되니까 네. 그때부터 이제 결국 방향은 좀 명확해졌는데 다만 하원 통과와 관련해서는 아직은 조금 뭐 하원 쪽에서는 어떤 뭐 얘기도 나온 것도 아니고 또 디테일한 안들은 조금 더 확인해야 되니까 미국은 아직 법안이 통과된 것까지는 아니니까 네. 좀 시간은 걸릴 수 있겠지만 방향성 국세? 자체는 예. 뭐 안 할 이유가 없겠지 예. 하겠지 미국도 결국은 네. 하게 되지 않을까 그렇지.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아까 그 오늘 아마존의 제프 베이조스가 이제 우주로 갔는데 저도 직접 유튜브로 봤는데 그 마치 공상과학 영화 보는 것 같더라고요. 좀 너무 신기했던 게 착륙할 때가 진짜 멋있더라고요. 착륙할 때 이렇게 수직 이착륙을 하잖아요. 이 추진력을 이용해서. 그 우리 그냥 만화에서 보, 때. 예, 보통 우리 그냥 우주선 보면 이렇게 활주로 쭉 활주로 예. 그런 생각이죠. 버진 갤럭티 또 그런 방식이거든요, 사실은. 근데 이건 아, 진짜 차이 우주선 많이 나는 거야 예. 보면. 예? 되게 예. 미제하고 영국제하고. 예. 아, 그러니까 응? 이게 이제 활주로에서 쭉 이게 날아오르는 그게 거 말고 그냥 로켓 형식으로 위로 갔다가 갔다 쭉 그냥 내려와요. 같은 자리에 정확하게. 어, 그래요. 그래서 이건 무인 우주선이에요. 운전 차이가 그 많이 나는 거죠. 조종사도 없어요. 네 명이 타서 그냥 가만히 앉아 있다가 캡슐 분리돼 가지고 캡슐은 이제 나중에 낙하산 달고 내려오고. 그다음에 이게 재사용 추진 로켓이래요. 그러니까 또 반복 사용할 수가 있어요. 아니, 그 로켓이 갔다가 다시 오면 걔 타고 그냥 있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이제 내려올 때 좀 충격이 또 있을 수 있고. 아, 네. 그래요? 거기 아, 타면 캡슐은 따로 이렇게 캡슐은 따로 분리가 돼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그건 이제 사막가 그 사막 같더라고요. 거기 보니까. 거기 이제 사뿐히 좀 안 미국은 뭐 땅 덩어리도 커 가지고 그 주변에 사람 없는 데도 많으니까 유리해. 네. 맞아요. 우산하니 쏠 때 터지면 근데 10분이면 진짜 여기서 응? 여의도에서 아마 상도 정도 가면 10분 정도일 건데. 10분 10분 너무 아쉽잖아. 너무 좀 짧은 건 근데 아직까지는 좀 그러긴 좀 쉽지 않긴 한 것 같은데 네. 어쨌든 이제 어제 그 유진투자증권의 정의은 애널리스트가 적어준 이제 자료를 좀 간단히만 말씀드리면 어제가 인류가 처음으로 달을 밟은 지 52주년 되는 날이래요. 정확히 7월 20일이. 네, 그래서 그날로 선택을 했던 것 같아요. 제프 베이조스가. 그리고 이번에 뭐 고도 논란이 좀 있었지만 버진 갤럭틱은 80km 상공을 갔다 네. 왔고 그다음에 이번에 아마존은 100km. 유럽에서는 100km 넘어야 우주로 인정하고 그러니까. 미국은 80이래요. 근데 그게 애매하다는 거야. 유럽 사람은 왜 미국 기준으로 그러니까. 맞추고 미국 사람은 유럽 기준까지 맞췄냐. 그래서 기술력인가? 네. 우리는 한 기준 한 300km 정도 해 놓고 우리 나중에 300 갈 때까지 좀 기다렸다가 네. 최초의 우주 우리는 300 아. 블루 오리진. 아직 우리나라는 우주여행까지는 좀 좀 아. 쉽진 않죠. 나로호가 있잖아요. 네. 조만간 우리가 갑니까? 아, 예고해 드려도 되나? 조만간 우리나라 우주 산업을 선도하고 있는 기업의 에, 핵심 기술력 모십니다, 저희가. 그래서 제가 누굽니까? 아니 우리가 모신다는 게 우리 회사로 인터뷰로 아 인터뷰 인터뷰 아니 우리 회사로 모실 거 같은 대표님께 제가 보고 왔죠. 그래서 아니 우리 회사로 우리도 3% 네. 로켓 한번 쏘는 건가? 아침에 모실까 하다가
요즘 또 신생 코너 있잖아. 네네네. 네? 우리 뭐요? 2프로. 아, 백브리핑 힘 좀 백브리핑 때 힘 좀 몰아주려고. 네. 글로 모시러. 조금만 기다려 보십시오. 네. 우리도 우주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근데 이번에 이제 나왔던 비행이 모두 다 두 개 다 뭐냐면 중궤도 비행이래요. 그러니까 중궤도 비행이 뭐냐면은 인공위성은 그 궤도를 따라서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도는 거잖아요. 이제 무중력 상태로 계속 이제 도는 건데 이거 중궤도 비행은 이게 날아갔다가 포물선 그리고 그냥 오는 거예요. 한마디로 공이 떨어지는 것처럼. 근데 인공위성은 이렇게 도는 거죠. 네. 그거를 사실 하긴 해야 되는데 근데 두 회사 다 이제 포물선만 그리고 잠깐 비행했다 온 건데 일론 머스크의 스페이스X는 9월에 한번 기대를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스페이스X가 추진 중인 인스퍼레이션 4가 있대요. 네. 이거는 진짜 우리가 진짜 영화에서 보던 그 우주 비행을 한다고 합니다. 예, 네. 고도 540km에서 3일 동안 체류를 한대요. 체류한 다음에 이렇게 돈 다음에 귀환한다고. 여기 9월 달에 본격적인 경쟁이 붙었네. 네. 그죠? 그러니까 네. 이제 스페이스X는 하나 더 나간 거죠,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3일이면 굉장히 그 정도 좀 해 줘야지. 네, 사실. 그 정도는 해야 돼. 네. 솔직히 10분 10분 아, 그것도 올라가는 시간 포함해 10분이잖아요. 그러니까 뭐 내려올 때는 시간이 더 걸리겠죠, 아무래도. 네. 그게 올라갈 때는 훨씬 더 짧았겠지. 그렇죠, 그렇죠. 네. 그래서 올해 진짜 9월, 10월이 되게 재밌을 것 같아요. 우주 항공. 왜냐면 아니 근데 내가 네. 우주를 선도하는 분을 모신다 그랬더니 의외로 많은 분들이 여기 써주네. 네? 아 맞습니까 저분? 네, 한화그룹 김승현 회장님이 오신다는 얘기가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아, 그건 아마 김정은 아니고. 아닙니다. 김정은 뭐 로켓 그 뭐 김정은. 예. 일론 머스크가 뭐 되겠어요. 자 어쨌든. 그리고요. 네 그리고 그 이제 뉴스 좀 말씀드리면 그. 어제 밤이었던 것 같은데 그 이제 김경화 애널리스트가 이제 그 하나금융 투자에 중국 하시는 분이잖아요. 김경화 애널리스트 이제 텔레그램에 적어주셨는데 중국 공산당하고 공무원이 합동으로 이제 세 자녀 출산 정책 시행을 공표를 했다고 합니다. 이제 정식적으로 그래서 이제 중국은 지금 두 자녀까지 가능하잖아요. 그래서 세 자녀까지 아마 고령화 문제 때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중국 이렇게 되면 중국 소비 시장이 굉장히 또 커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좀 정책 변화 주목하시면 좀 좋을 것 같고요. 네. 예. 그 정도까지. 예. 아, 그 정도까지. 예. 아이고, 어쨌든 우주 얘기 참 재밌네. 예. 우리도 어렸을 때 참. 예? 우주요? 그런 만화 같은 거 많이 봤잖아. 네, 많이 예? 봤죠. 원더키디 뭐 이런 거. 은하철도 구고. 예. 아 근데 진짜 저는 1980년대 초 중반 뭐 이때쯤에 2000몇 년 막 이런 거 막 이렇게 그림 그리고 뭐 이런 거. 아, 맞아요. 예. 그때 난 땅에 사람이 안 살 줄 알았어요. 다 저 해저 도시 가고 다 우주 땅이. 가서 살고 뭐 이럴 줄 알았어요. 뭐 하나도 안 바뀌었어. 그런 거 따져 보면. 예? 나 해저 도시가 그렇게 많을 줄 알았어요. 예. 하지만 이제 세상 그렇게 쉽게 바뀌지 않아. 그래도 60층 아파트에 살고 있잖아, 우리가 지금. 60층 아파트요? 60층짜리 아파트가 보이고 있잖아. 아니 그거야 뭐. 어렸을 때야 뭐 무슨 맨션 그래가지고 최고 높은 게 7층 8층이었어요. 자, 하여튼 맨션이라는 말도 안 쓰는데 맨션. 네, 맨션. 이제 맨션. 자, 그러면 우리 염블리 염 이사님은 여기서 보내드리도록. 보충 수업 준비 열심히 하고 계시죠? 네네네. 네? 압박증 그만 좀 주세요. 아주 스트레스 때문에 흰머리 엄청난데요 요즘에 우리 염이사님. 네. 제가 그래서 그 광고에 이렇게 끝까지 함께합니다. 그냥 해버렸지. 네. 염이사님. 나는 그냥 말만 하면 되는 거거든. 끝까지 하는 분도 두 분이 하는 거야. 내가 하는 게 아니고. 조금 더 고생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라고 저도 말만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중복인데. 네. 오늘 중복입니다. 중복이래요. 아, 중복이군요. 네. 우리 저 현대차 노사분 그거 네. 오늘 삼계탕이나 쏘세요. 아니 저는 사드리고 싶은데 네. 지금 사회적 거리두기 분위기 이런 분위기에서 세 분이 가서 드실 수 있겠어요? 배달 뭐 뒀다 뭐예요. 배달이요? 네. 배달하면 되잖아. 배달원에 눈물 안 닦아주실까요? 배달해야 그분들이 수입이 있지. 아 나 진짜 아니 배달 업체가 문제지 배달을 왜 배달이 문제예요. 배달은 여러분 많이 하셔야죠. 닭들의 눈물은 안 챙겨주실 거예요? 닭들의 눈물. 닭은 원래 사용 목적이. 아 닭똥 같은 눈물이 뚝뚝 떨어집니다 진짜. 자 오늘 우리
영미사님 시간 되시면 점심시간에 오십시오. 네네. 네,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3프로TV 애청자 여러분. 저희가 이번에 보너스 강의를 준비했습니다. 친절한 주식 기초 교육과 매매 기술을 수강하시다가 궁금했던 점 있으시면 질문해주세요. 여러분들의 질문 중 우수한 질문을 추려서 저희가 성심껏 노하우를 담아서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내용은 강의로 찍어서 연불리의 친절한 주식 기초 교육 혹은 박병창 부장의 매매 기술 강의를 구매하신 분들에게 무료로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페이지 2 공지사항을 참고해 주세요. 그럼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응원하겠습니다. 배움이 지식으로 끝나지 않고 완벽히 실력으로 자리 잡아 여러분들의 수익률에 기여할 때까지 3프로TV 주식대학의 모든 강의는 여러분들과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